좀 전에 사실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리네요. 무슨 사실이요? 제가 그랬나요?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제 귀에 들렸습니다. 무빈이에 대해 뭐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? 아드님이 여기 오피스텔에 사시나 봐요. 초원이도 여기 산다 그러던데. 초원이 쪽에서 만든 일입니다. 조만간 무빈이 옮길 거예요. 네. 사실이라는 게 뭔가요? 초원이 사돈댁이니까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 본데. 말씀하시죠. 뭐야? 지금 취조해? 어디서 명령이야? 주원장님. 네. 무슨 얘기를 들었더라? 초원이가 뭐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.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군요.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다니요. 수준이 안 맞는 걸 왜 모른답니까? 수준이요? 그런 집안과 사돈 맺은 우리 집안은 뭐야? 말론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? 초혼인에서 무빈이에 대해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. 네, 그렇게 전해드리죠.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. 말 조심하라고 하세요. 사모님, 사돈댁 일이니까 제 일로 알고 잘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신경 쓰이는 게 있네요. 그게 뭡니까? 저도 자식 가진 엄마지만 머리 큰 자식이 어디 부모 말을 듣습니까? 요새 하숙하는 대학생들도 학기 끝나고 셋이서 집에 오면은 버선발로 맞아야 된답니다. 둘이 오는 경우가 꽤 된다네요. 그게 무슨 소리죠? 저희들끼리 살림 차려서 애 하나 낳고 여자 쪽에서 애 두고 가버린대요. 그럼 애 아버지가 애랑 딸랑 둘이서 집에 온다네요. 애 엄마랑 셋이서 집에 오면은 하느님 해야 된다고요. 대학생들도 그런데 하물며 서른 넘어서 무슨 수로 그거를 말리나요? 그러고 보면 되게 아드님 심성이 참 고운가 봐요.